네, 이제 이어서 52회기 이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뉴욕 교육 회장인 박태규 목사님 나오셔서 시무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뉴욕지구 목사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52년 동안 변함없이 서로 협력하고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무릎 꿇고 일평생 달려가는 귀한 주의 목사님들을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52회기 목사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회장님과 또 부회장님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52회기에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계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단합된 모습도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 취임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수고했던 김홍석 목사님에게도 위로해 주시며 51회기에도 위로해 주시고 52회기의 출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무식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51회기 회장이신 김홍석 목사님 나오셔서 임사 있겠습니다. 51회기 좀 크게 치세요. 죄송합니다. 51회기 회장 역임한 김홍석 목사입니다. 취임사는 길게 해도 좋지만 임사가 길어지면 좀 없어 보입니다.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정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임원 목사님들, 우리 강한 장수 밑에 약한 군사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 밑에 나쁜 목사 없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목사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눈빛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 1년 동안 정말 우리 그 임원 목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목사회를 섬겨서 오늘이 있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목사회가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목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2회기입니다. 52회기 지금 제1회기 회장 목사님이 김병서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으로 우리 지금 나약 그 근방에 지금 계십니다. 제회기 때 꼭 한번 모시고 싶었었는데 모시지 못했는데 52회기 때 꼭 한번 김병서 목사님 모셔줬으면 제가 바라는 바이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2회기 동안 우리 목사회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역사의 본을 받아서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회로 52회기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목사회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인사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회의 회기 그 인계식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임 회장인 김홍성 목사님께서 목사기를 신임 회장 정광 목사님에게 이제 인계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 신임 회장인 정광원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뉴욕 한인 목사회 제52회기 이 취임 예식을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준비와 또 사랑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번 목사회 회장에 취임하는 역시 기쁨과 또 영광의 자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뉴욕 한인교계의 새로운 희망 제52회기 뉴욕지구 한인목사회가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51회기 회장으로서 참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주신 우리 전임 우리 김홍석 목사님 그리고 우리 총무 되시는 박희근 목사님 그리고 모든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지난 1년 동안 함께 나눠준 모든 목사회 회원들에게도 참으로 감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뉴욕 교계에는 양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협, 뉴욕 교회 협의회고 또 하나는 뉴욕 목사회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뉴욕 목사회는 교회와 또 목사들의 친목과 연합을 이렇게 다져나가는 기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뉴욕 목사회는 우리 목사들의 신앙의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와 같은 기관들이고 기관이고 또 목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회와 목사들은 참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땅히 모범이 되고 또 이 사회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뭐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은 크게 반성하고 자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고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혀나가야 할 목사와 교회가 그야말로 부정과 부패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시지탄에 그와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추된 목사상과 교회상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뉴욕 교계에 만연된 부정직하고 부패한 이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어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 목사들이 먼저 저부터 우리 목사들이 먼저 참으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고
또 개혁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인들에게 교회에 어떤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서 회개하고 또 자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목사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참으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는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자로서 교회의 양무리를 신실하게 양육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사역을 기꺼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모든 교인들과 교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야말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 목사회 제52회기 회장으로서 저는 새 임원들과 협동 총무들과 분과 위원장들과 자문위원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을 가지고 뉴욕 목사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목사회 회원들과 교회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또 기도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회장 정관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순에 따라서 이 시간에 임원 및 신임위원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순서지 맨 뒷면을 보시면은 제52회기 임원 및 신임위원 특별위원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명단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들만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회장 정관호, 부회장 한준희, 총무 한필상, 부총무 하정민, 서기 김정길, 부서기 장규준, 회계 안경수, 부회계 김수경, 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들, 협동 총무들, 특별분과 위원장들, 자문위원회 위원들, 후원회 위원들, 차세대 준비위원회 위원들, 특별자문위원회 위원들, 그 명단이 거기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단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나가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목사님, 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장 그 수여식에 앞서서 우리 수여 대표 되시는 기획혁신위원장 현영관 목사님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명장 기획혁신위원 현영관 목사. 목사님은 평소 본회의 회원으로서 타 회원들의 모범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 운영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금번 제52회기를 위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혁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회장 정관호 목사.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여기 맞으세요. 자, 이어서 위촉장 수여식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이외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자문 정인국, 법률자문 최창호 변호사, 천민웅 변호사, 회계자문 신석호 변호사. 위촉장 정인국 장로, 위의 분을 뉴욕 지구 한일 목사회 제52회기 의료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회장 정관호 목사. 위치국장 최창호 변호사, 위의 분을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제52회기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회장 정관호 목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감사패 증정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회기 회장 김홍성 목사, 총무 박희근 목사, 회계 유상영 목사. 김홍수 목사님? 감사패 제51회기 총무 박희근 목사, 귀하는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제51회기 총무로서 회원들 간의 친목과 본회의 반응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기에 감사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1일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회장 정관호 목사. 감사패 제51회기 회계 유상명 목사, 귀하는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제51회기 회계로서 회원들 간의 친목과 본회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셨기에 감사의 인대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1일 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회장 정관호 목사. 네, 이어서 우리 축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수경 목사님, 이광선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축조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 뉴욕 남교회 박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킨주제일교회 황상화 목사님의 축사도 이어지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목사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놨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장이 되고 싶으신 분들, 또 부회장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은 걸 봐서 정치성을 띠지 않은 후보들이 나오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52회기 2회 목사 이침식, 회장님 이침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뉴욕의 목사회가 주 안에서 거듭난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기원드립니다. 저는 뉴욕에서 목회한 지 올해 거의 4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건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그때 회장님이 아마 한명교 목사님이라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때의 목사회에 회원이 되어서 쭉 우리 목사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는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보게 되었는데 짧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이셨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수증 띄어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리시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좀 높임받고 싶은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들에게 인정받는다든지 박수를 받는다든지 높임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저는 사진에 나오는 것도 사진 찍히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님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지금 뉴욕 남기를 섬겨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아까도 최 목사님이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52회기를 맞이하는 우리 회장님 정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모든 임원진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대로 빈 공략하지 마시고 괭가리 빈 괭가리 때리지 마시고 뭐 축사가 아니라 마치 권면하는 말씀 같은데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목회자로서 목회 이 모든 임원들이 말보다도 행동에 앞장서시는 삶으로서 본을 보이시는 52회기 또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목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수 받으면 영수증 띄어받는 거라도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목사회가
괜가리 두들기지 마시고 완전한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섬기는 모본을 보이는 말씀을 하시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 가운데서 보여주는 52회 회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저는 오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그 권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24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가운데에서 저는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샬롬 우브라하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과 또 뉴욕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샬롬 우브라하 Peace and blessing to you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세의 철학자, 신학자들 안셀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이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대신학자가 사람을 이해하고 또 평가라고 할까요? 하는 것과 같은 나름대로의 지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성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다나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빌립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갔더니만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가운데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 그 간사함이 없다 하는 그 말 가운데 안셀무스가 얘기했던 대로 이성을 성실하게 활용한 참된 지도자 사항이 아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활용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 같은 이 사람이 이 정관원 목사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와는 신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고 한 번 또 지향하는 길에서 길이 달라 돌아선 적이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언제나 신앙을 전제해서 겸손하고 언제나 이성을 활용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요 동역자입니다. 이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혹시라도 제 앞에서 정가로 목사님을 욕하면 안 됩니다. 네, 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냥 안 두겠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과 이성을 조화에 있게 체화한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요. 한인 목사회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크로싱 제일교회 김종원 목사님 나와주셔서 경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쁜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 빨리 달려가서 참치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한인회장을 지내신 장로님 두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이야, 이거 참치 먹고 생겼구나 그랬는데 아니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형님 오늘 아무개 장로님들하고 밥 먹는다면서요. 어 그래 너도 오니? 아 전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장로님은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맑은 분입니다. 나는 뉴욕에 와서 오늘 장로 송가되는데 이렇게 하셨지만 장로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맑은 분입니다. 난 또 한인회장 출신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야 나도 오늘 그런 모임에 간다 그랬어요. 무슨 모임인데요? 뉴욕 목사에 오늘 회장 이침식 간다 그랬더니 어 그래요? 내 동생이 회장 아닌가? 아, 이 세 사람이 됐다. 내가 오늘 회장 부회장 취임하는 목사님 두 분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맑은 분들이다. 제가 원래 이렇게 축사나 격려사 하면은 빈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말은 진심입니다. 저는 최준희 목사님 글 쓰시면 제일 먼저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저예요. 한준희. 나는 최 목사님 같은 분이 뉴욕에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오늘 회장 되시는 정 목사님은 제가 첫 만나면 제가 몇 달이 안 돼요. 근데 정광호 목사님은 올해 목사회 화두를 신실함으로 잡으셨어요. 올해 윌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선정한 2023년도 단어가 신실함입니다. 인테그리티.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그 길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느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광호 목사님은 제가 만날 때마다 참 신실한 분이시구나. 제 집사람이 어디 가냐고 그래요. 오늘 뉴욕 목사의 모임 가는데 그랬더니 거기 또 가? 그래요. 당신이 거기 따라다니라고 그랬잖아. 그랬지 그래. 그게 딴 게 아닙니다. 정광호 목사님 한번 본 다음에 저보고 여보 당신 저 목사님 좀 따라다니라 그러더라. 전 평생 43년 목회하면서 신실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솔직하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뉴욕의 장로님들이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맑다는 칭찬을 받는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 취임하는 정광호 목사님이나 한준희 목사님 정말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저렇게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맑은 분들 제가 예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주 정말로 격려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번 50회 회의 목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최선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회 52회기 시작할 수 있도록 PPT 넘겨주세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취임식 위해서 순서와 또 섬기 베푸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장소 제공해 주시고 또 만찬 제공해 주신 우리 정관우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사회 회원증입니다. 그림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목사회 회원증을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와 같이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회원 확인해서 다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이 회원 가입서도 새로 깨끗하게 싹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넘기세요. 네. 2024년 1월 9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15일 날에는 CTS 뉴욕 방송 거기에서 신년 교계 지도자 토론회가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기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계 또 전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 언론사 여러분들 대표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취재 많이 해주시고 보도 많이 해주셔서 또 전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까지 관심 받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많이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될 수 있도록 교계 위해서 많이 보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마치신 후에 우리 모두 함께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신 후에 폐회 만찬기도 여성특별공과위원 권캐드린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12월 예수 아기 탄생을 기념하며 이 기쁘고 즐거운 계절을 통하여 52회기 새롭게 출발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실무 예배를 마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1회기 수고한 우리 회장 김홍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에게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양머리의 본이 되자고 52회기 힘차게 아버지 출발하는 아버지 우리 회장 정관호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 중심으로 진정으로서 이 목사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격상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야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한 해기 동안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취하는 우리에게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